북한의 그 수용소 형태를 말씀드리면 그 깊은 산간 오지에 이제 그 외곽에다가 산 정상을 따라서 다 이게 산을 다 깎습니다. 깎아갖고 전기철조액을 이제 만들어갖고 거기다 함정 파고 뭐 이거 철조망을 다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막아버린 다음에 그 안에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다 이제 경비대가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고 석탄을 캐는 사람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고 다양합니다. 그러니까 농장 지역에서 있는 정치범들의 그 주거 형태는 한동에 5세대라고 해서 이제 그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탄광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합숙소 형태입니다. 기숙사 형태로 아파트 형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개 수용소를 지키는 경비대 무력만 한 2,000명, 한 여단급 정도가 되죠. 2,000명 정도가 되고, 그리고 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 보위원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들도 한 1,000명 가까이 됩니다. 그래서 약 5만 명의 정치범을 관리하는데 지키는 사람은 약 2,500에서 3,000명 정도가 이 사람들을 지켜요.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우리 항공에서 내려다봤을 때, 위성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어느 북한의 어느 일반 마을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놨어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게 수용소다. 그 경험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안 해주면 항공상에서 봤을 때 북한의 어떤 보통의 마을처럼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런데 외곽을 쭉 이렇게 그산 정상으로 해서 보면은 철책이 다 이제 그 산을 깎아서 철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테두리가 이렇게 쫙 보이죠.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. 보위원들하고 경비대 가족이 사는 가족 마을이 따로 있고 정치범 마을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보위원들이 가족의 이게 그 자녀들이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고 병원이 따로 있고 또 정치범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또한 10개 정도가 또 있고 병원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우리 그렇게 작은 범위가 아닌 굉장히 넓은 그 형태입니다. 그래서 거기 기차역도 있고 뭐 탄광도 있고 뭐 광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범위가 크죠. 수용소 안에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그것도 이제 그 의식주 같은 경우죠. 이게 먹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탄광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쪽 합숙 생활하는 사람들은 집단 급식이에요. 집단 급식이고 농장에서 일하는 가족 단위로 살거나 뭐 여자들 주로 많이 사는데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달 정도 배급 형태로 줘갖고 집에서 밥을 해먹는 형태예요. 그래서 합숙소에 살고 있는 정치범들은 그날 작업 과제를 못했을 때는 밥그릇을 이제 그 밥에 구람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그 식사량을 줄이는 거죠.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농장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달그 전달에 그 일을 시킨 것만큼 다 못했다. 그러면 거기서 배급부에서 잘라줍니다. 그러니까 다 이제 많이 이제 먹으려면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죠. 그런데 그 주식은 뭐냐면 그 수용소 안에서 생산이 되는 옥수수나 뭐 감자 이런 거에다가 그 풀을 섞어갖고 죽 형태로 이제 써서 이게 주는 형태입니다. 그리고 염장무, 염장배추 뭐 이게 다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입는 옷은 그 탄광이나 공장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작업복 형태로 이제 줍니다. 그리고 이제 농장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경비대 군인들이 입던 폐품 옷을 갖다가 까만 그 색깔을 들여갖고 주는데 남자는 이제 무조건 모자를 써야 되고 여자는 무조건 이제 하얀 두건을 써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딱 구분을 하죠. 그리고 이제 난방은 이제 그 합숙 형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석탄을 주로 이제 많이 그 석탄을 광산이 있다 보니까 석탄 그 탄광이 있다 보니까 석탄을 주 원료로 떼고 있고 농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가을에 옥수수를 가을 하다 보면 그 옥수수 구루터기가 있어요 뿌리를. 그거를 이제 가을에 막 털어서 말렸다가 그걸로 이제 씁니다. 그 주변에는 풀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모아다가
난방을 하죠. 그런 형태입니다.